2018 봄 카오스 강연 모든 것을 했었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이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번 파트 1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지난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재미있으셨는지 좀 어려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의 여러 분야 석학들을 모시다 보니 다소 어려웠던 강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 2는 9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이한 강의일 걸로 기대되어집니다. 9강은 멀리 버클리 대학에서 오신 신석우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실 거고 지난 기하석 교수님의 강연과 마찬가지로 다소 어렵더라도 의미 있는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접수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서둘러 접수해 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강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파트 1의 마지막 강연은 기하학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연자의 소개에 앞서 2부 예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저와 고등과학원의 오성진 교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실 예정이십니다. 2부 패널 토의의 주제는 첫 번째, 수학자에 대한 흔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수학자가 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룹니다. 보통 강연하고 나면 설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요청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수학자가 바라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리 세계에서의 수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의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중묵 교수님은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수학계 올림픽 같은 행사죠. 세계 수학자 대회의 국내 최초의 기저 강연자이십니다. 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고등과학원의 황중묵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어떤 수학자인지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서는 자신을 킬러 같은 수학자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킬러 같은 수학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그 주로 즐겨하는 연구는 그 수학자들이 꼭 없었으면 하는 뭐 그런 수학적 대상, 없었으면 하는 그런 공간 이런 게 진짜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게 제가 그 즐겨하는 연구여서 말하자면 좀 그 못된 놈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제가 킬러 같은 수학자라고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저희가 했던 인터뷰 영상에도 잠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강연을 끝내고 청중께서 이거 하나만은 꼭 챙겨갔으면 하면 좋겠다는 거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오늘 그 제목이 고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의 초대인데 여러분들이 고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이 그렇게 자기하고 자신하고 거리가 먼 거가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황중묵 교수님의 강연 고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으로의 초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차원 비유클리드 공간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유클리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유클리드의 그 유명한 책입니다. 유클리드 원론이라고 기원전 300년경에 만들어진 책인데 종이로 된 책이 아니죠. 이건 지금 파피루스. 그때는 종이가 없었을 때인데 그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말로 이런 도형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놀라운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도형의 성질들은 사실은 뭐 이미 그리스 이전에 뭐 이집트라든가 중국 뭐 다른 바빌로니아 이런 데서도 다 많이 알려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그렇게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진짜로 새로웠던 점은 이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내용 그 점인데 바로 그 오늘날 수학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그런 체계죠. 그래서 어떤 공리를 이 책에서는 다섯 개 기하학에 관해서는 다섯 개의 공리를 얘기하고 다른 모든 명제들, 다른 모든 도형의 성질들을 그 다섯 개 공리로부터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 이 체계가 놀라운 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한 문명도 없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을
학문으로서 수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제 예를 들면은 그 이 책의 1권 47번 명제인데 이거 딱 그림 보시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는 그런 명제죠. 그래서 이것도 그 다섯 개의 공리로부터 출발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증명 과정입니다. 옆에 그 나와 있는 이게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그 증명 과정입니다. 잊어버리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공리가 뭔가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제 처음 네 개를 이제 제가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너무 당연해서 도대체 저런 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당연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2번 보면은 선분은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4번 모든 직각은 합동이다. 이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처음에 이거 배우면 좀 지겹기도 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섯 번째 공리는 조금 복잡해요. 이 다섯 번째 공리를 평행선 공리라고 하는데 이제 임의 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하고 이렇게 교차하고 이 교차하는 두 각의 합이 180보다 작으면 이와 같이 그러면은 이거를 쭉 이으면은 이게 서로 만난다. 이런 공리예요. 이게 평행선 공리인데 이거는 앞에 나온 네 개보다는 좀 덜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이제 기하학을 조금 알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180도보다 작으면 만나는 게. 실제로 실험을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의 상당히 이제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평행선 공리의 문제인데 이 다섯 번째 평행선 공리는 앞에 나온 네 개보다는 당연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앞에 나온 네 개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닌가, 공리가 아니라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텐데 이 묻는 요지가 뭔가 생각해 보면은 덜 당연한 것으로부터 덜 당연한 것이 더 당연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런 거를 도대체 생각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어차피 다 맞는 건데 다 맞는 거 갖다 놓고서 더 맞는 게 있고 덜 맞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걸 증명할 수 있나 이런 얘기. 저게 무슨 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아닐까 저건. 그런 인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근데 만약 이게 고민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면 다음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를 공리로 취하면 안 될까? 이거를 여섯 번째 공리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넣으면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런 증명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냥 공리인데 뭐 더 증명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를 왜 그러면 굳이 공리로 안 넣고 어떤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좀 당연하지가 않으니까 저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과학관에 갔었더니 이거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전시물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을 채운 다음에 요 두 채운 물을 여기다 부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험적으로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공리로 하지 왜 이거는 명제라고 해가지고 증명을 애들한테 가르쳐서 괴롭히고 이러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우스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 따져 보면은 그 평행선 공리하고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실은 동치예요. 앞에 네 개의 공리를 인정을 하면 평행선 공리로부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리로 취하면 평행선 공리를 유도해낼 수도 있어요. 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게 사실은 평행선 공리보다 덜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만 우리가 보기에 좀 덜 당연해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걸 공리로 취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가 공리로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피타고라스 정리뿐이 아니라 이 유클리드에 나오는 무슨 명제든 간에 그게 만약 증명이 됐다면 그 증명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나? 한 번 증명하면 끝난 거 아니야? 한 번 증명하면 이게 맞는, 확실히 맞는다는 게 증명된 건데 그걸 왜 애들한테 증명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 그냥 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은 피타고라스 정리 같으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이거 맞는 거니까. 그걸 왜 증명을 왜 사람들한테 가르치지? 이 바쁜 세상에 할 일 없는 수학자들이나 그거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요즘만 바빴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바빴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기 500년경에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자가 기하학 원론, 유클리드 원론을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보에티우스는 아마 철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철학의 위안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써서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짐작컨대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술 서적은 다 그리스어로 읽었는데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어떻게 난리가 나면서 이제 그리스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아 이거 번역을 좀 해야겠다 해서 이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그 유클리드를 이제 그리스어 로마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요 바쁜 세상에 무슨 증명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 번역에서는 증명은 다 생략하고 공리하고 명제만 쫙 썼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애들한테 증명을 안 가르치고 공리랑 명제만 가르쳐요. 그리고 그걸 쓰라고 그래요. 필요할 때 쓰라고. 아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맞는 거니까. 이게 다시 이제 1100년이 돼서야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기하학을 증명 없이 배운 거예요. 1100년까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이슬람이나 페르시아 그쪽에서는 이제 옛날 유클리드를 그대로 배웠죠. 증명 있게. 그래서 1100년에 가서야 이거를 다시 번역해서 증명 포함해서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서유럽에서는 600년 동안 증명 없이 기하학을 공부한 거예요. 진짜 쉬웠겠죠.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다 맞는 거니까. 증명 없이 써도 문제가 생길 이유 없죠. 이 기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서기 500년에서 서기 1100년까지의 그 기간을 유럽 역사에서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암흑시대. 다크 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전하고 이후에 비해서 너무나도 문명의 발달이 늦었던 시대라고 해서 이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말은 그 증명을 안 가르쳐 갖고 암흑시대가 됐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또는 뭐 암흑시대라서 증명을 안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증명은 가르칠 필요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좀 지적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암흑시대 동안 페르시아나 그 나중에 이슬람 이쪽에서는 계속 그 유클리드 기하학을 증명 따지면서 했고 물론 그 평행선 공리의 문제를 계속 연구했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연구의 진척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1100년에 서유럽도 다시 증명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시 또 이런 질문에 유클리드 질문에 평행선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해서 르네상스 거치면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다가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 유클리드 이후에 2000년 만에 해결이 됐는데 19세기 초에 여기 나오는 세 분 가우스, 보여이, 로바첩스키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때에 기하학 중에서 1번에서 4번까지 유클리드 공리는 성립하지만 평행선 공리는 성립하지 않는 그런 기하학이 있다. 그걸 이제 발견을 해서
이 문제는 결국은 그 뭐야 다섯 번째 공리는 1번, 4번 그 공리로부터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행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발견됐다 하는 것은 아 진짜로 그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사실은 19세기 후반이에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런 모델들이 발견됐어요. 대표적으로 간단한 모델이 여기 나온 뽀앵카레 반평면인데 이건 19세기 프랑스 수학자 뽀앵카레가 이제 발견한 것인데 어떤 거냐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거는 반평면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의 윗부분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아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윗부분만 생각하는데 이 평면에서 이 반평면에서 직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직인 그러니까 y 그 x 축의 수직인 직선들은 직선이고 또 뭐가 직선이냐면 이 x 축의 중심을 갖는 반원들 이것들을 직선이라 하자 이거예요. 약간 헷갈리죠. 왜 반원을 직선이라고 부르나 헷갈리는데 어차피 직선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이니까 어떤 기하학을 생각하는데 어떤 기하학이냐면 이런 거하고 이런 것들을 직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하학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 네 개의 유클리드 공리는 여기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행선 공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두 직선이 한 직선하고 만나는데 이 각도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데 이 두 직선이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행선 공리는 성립하지 않는 그런 기하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예로 들죠. 좀 헷갈리시더라도 너무 걱정은 마세요. 이런 더 이상한 것도 이제 나오니까. 그런데 그 저도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도 성립해요. 여기서는 삼각형이 이런 게 삼각형인데 말하자면 직각 삼각형이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식이 돼요. 여기서 이거는 뭐 일종의 비유클리드 삼각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유클리드 기하학만큼이나 다양하게 그보다 더 다양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하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발견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선 공리는 다른 공리로부터 유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고 아마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다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들었을 텐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들었을 때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름부터가 좀 안 좋잖아요. 비자가 들어있고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그래서 제가 진짜 받았던 인상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세상은 아주 편편하고 잘 돼 있는데 유클리드 공간으로 잘못하면 수학자들이 뭘 발견하냐면 거기 어디 이런 싱크홀 같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상한 기하학이 있다. 기괴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근처 가지 마라. 그 근처 가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기하학이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유클리드 기하만 하면 안전하다. 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수학을 좀 더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혀 아니고 비유클리드 기하 발견의 의미는 여기 제가 약간 사진을 해놨는데 이런 아프리카 평원에서 오지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동네가 다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평평한 들판 평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2000년 만에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정말 이건 조그만 손바닥만한 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 그런 정도의 발견이에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은 이름이 비유클리드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대부분의 기하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인데 우리가 2000년 동안 유클리드에 묶여 있다가 이걸 발견하면서 그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이상한 기하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훨씬 더 일반적인 기하학이고 오히려 유클리드 기하학이 굉장히 특수한 기하학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클리드 공간 발견의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공간하면 하나였어요. 하나. 공간이 뜻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19세기 전까지는. 뭐냐?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이게 공간이지 뭐 다른 게 공간이야.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거는 경험하고 무관하게 우리한테 주어진 거다. 공간이라는 것. 그렇게 선언을 했을 정도로 공간은 이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기하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거. 과학이에요, 일종의. 이 공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그게 일종의 과학이었는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발견되면서 이게 완전히 흔들린 거죠. 이게 흔들리면서 도대체 공간이 뭐야? 그리고 뭐 선이 뭐고 직선이 뭐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게 도대체 뭘 한 거,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우리가. 다시 그거를 성찰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수학에서는 기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거고, 그 어떤 그 역사학자가 쓴 책을 보면 이거는 거의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한 것 정도로 우리 지적인 그 임팩트라는 거는 그 정도에 버금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수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가.